잘 못한다고 평가했고 잘한다는 응답은 36.3%였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10.2%포인트 줄었고 긍정은 6.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직전 조사에서 긍부정 응답이 비슷했던 대구 경북의 경우 긍정평가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부정평가가 높았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 제주는 오차범위 내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대북 강경대응과 3대 개혁 추진 등을 이유로 꼽았고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 민생 해결책 부족과 소통 부족, 협치 미흡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은 경제 분야를 꼽았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이 각각 30% 가까이 나왔고 여야 협치와 양극화 해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2%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과 강원 제주 70대 이상 응답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과 연령에서 필요하다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65%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